네, 자 오늘은 골프 관련 주식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왜 골프 기업을 보겠다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셔서 네 했습니다. 감독님은 왜 웃으실까요, 카메라 네? 주말마다 골프 네. 치러 가시지 않나요? 아니, 저도 골프 회사들의 매출에 엄청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여를 하고 있나요? 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뿐입니까? 주주가 되셔야죠. 백화점 주식에도 기여를 하고. 근데,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소비를 감당하려면 내가 주주가 되셔야죠. 예, 주식을 사야겠다. 그럼 더 열심히. 예, 해당 소비를 많이 하는 회사를 사자. 자, 근데 이제 요즘 골프를 뭐 저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네. 못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골프를 새로 시작을 하셔서 골프 인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킹이 안 될 정도예요. 네. 예. 부킹이요? 그 안 돼요. 어떤 부킹인가요? 아, 클럽의 부킹은 아니겠죠? 전 또 그걸 왜 알아듣고 있는 네. 겁니까? 지금 클럽 부킹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입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네? 입이 보이는 네. 투명 마스크를 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클럽에 갈 수, 아, 10시까지? 아, 그건 모르겠고요. 어, 아닌가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 네. 제 생각인데. 어, 말릴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뭐, 네. 눈빛이 마음에 들었는데 네. 마스크를 보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 학원하고 상관이 달라가지고 그런 케이스들 진짜 이렇게 많아요. 뚫린 게 있더만요. 그래서 그거를 끼고 저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입을 봐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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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속으면 안 돼서. 네. 어쨌든 네. 아, 여기 어제 또 코 웃음 소리를 내시는데 자. 아 이게 제가 너무 찐 저의 찐 웃음이어가지고 너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다니시는 곳은 아 앵커님이 골프장을 가시는데 스크린 골프를 같이 하세요? 저는 사실 아니 왜 개인적인 사생활을 여기 자꾸 털어. 아니 이게 연관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린 골프는 잘 안 칩니다만. 안 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동시에 다 많이들 하시죠. 앵커님한테는 스크린 골프가 대체적인 성격을 갖겠네요. 아예 골프장을 못 가 경우에만 가죠. 그러면 정말 못 간다. 경우에는 아예 안 내일부터 갑니다, 아예 안 가버리나요? 네. 근데 대체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할 말이 안 되죠. 안 이어지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 골프장 부킹을 했는데 비가 와서 취소가 되면 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스크린이라도 치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찾으세요. 그게 바로 대체제죠. 네, 맞습니다. 그 유원 골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골프 산업 백서. 백서를 출시해요, 매년. 지금 한국 골프 산업 백서 2020년 나왔거든요. 유형 골프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272페이지짜리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네.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오늘 골프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맨 마지막에 272페이지 중에 199페이지에서 나오거든요. 06 시장 환경 변화의 시사점에서 03의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스크린 골프가 예전에 대체제였다. 그 뭐냐면 대체제는 뭐냐면 네. 이게 없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를 좋아해요. 네. 오렌지 주스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과일 주스를 먹고 싶은데 네. 오렌지 주스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 블루베리예요. 아. 블루베리 주스 마시겠죠. 네. 그런 건데 스크린 골프가 대체제에서 보완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두 개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네. 이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해외여행을 못 가서 네. 우리나라 골프장을 간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골프장을 못 가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다. 네. 이게 대체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팬데믹이 풀리면 해외여행을 가버리면 네. 국내 골프장 감소하고 아. 국내 네. 골프장도 감소하면 스크린 골프도 안 스크린 골프도 친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보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면서도 스크린 골프를 한다는 거죠. 보완제가 됐다는 거죠. 네, 대체제가 그러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 골프장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여행 가면서 국내 골프 수요도 또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기우다.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이기 네.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라는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골프 백서가 있어요. 매년.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골프 백서니까 골프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쓴 전망 자료 아닐까요? 아,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통계청 자료부터 한국은행 자료부터 현대경제연구원 뭐 골프협회 자료를 총 집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써놨거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골프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골프존이 2015년도 3월 달에 골프존 유딘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네. 시뮬레이터 기기를 판매하고 네. 그리고 라운드당 수치 수수료 요거 두 개가 매출 핵심이에요. 근데 아, 라운드당 수수료 그러니까 거기서 스크린 골프에서 네. 많이 치면 칠수록 네. 그 라운드당 계산해서 수수료가 나와요. 네. 그리고 골린이들이라고 해서 네, 골프 처음 시작하시는 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그 골프장을 가기 전에 먼저 스크린 골프를 시작한다. 그래서 문턱이 낮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체제에서 보완제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장점도 분석해놨거든요. 산업 백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추어 그 골프에서 내가 뭐 일타 강사처럼 내가 레슨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되게 비싼 비용을 받고 네. 레슨을 막 해주는 경우가 음지에서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스크린 골프장이 생기면 정해진 요금으로 거기 정해진 강사한테 받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사에 항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줄여줬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프의 문제점 네. 이것도 커버를 해준다. 이런 좋은 영향도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도 지금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63개국에 시뮬레이터 수출을 지금 2000여 대를 벌써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우리의 실내 골프장이 해외에 네. 수출이 되고 있군요. 그럴만합니다. 진짜 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뮬레이터 기계, 예. 기계만 수출한 게 2000개고 아. 직영점, 공간을 수출한 거는 예. 중국의 북경 심천에 두 개 있고요. 예. 여기에는 GDR도 있어요. GDR이 뭐냐면 네. 그 자기 스윙 분석기예요. 네. 그래서 그 스윙을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교정해주고 코치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일본 도쿄에 하나, 베트남에 12개, 그리고 미국 코네티컷에 한 게 있는데 야, 여기는 베트남에 12개나 진짜 미국은 바 형식이에요. 바. 네. 바처럼 되어 있어서 네. 바베큐부터 이런 걸 즐기면서 네. 그리고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배우 박은석 씨가 네. 집에서 자전거를 타시는데 네. 그 자전거에서 세계적인 자전거 선수들하고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자전거 선수가 옆에 달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자전거 선수 달리고 있어요. 아, 그것도 게임입니까? 그것처럼 골프장도 골퍼들하고 같이 토너먼트를 하는 재미를 주는.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랑 같이. 그렇죠. 코네티컷에는 그런 스타일인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을 늘릴 거라고 우와, 합니다. 게임이네요. 골프 게임. 스포테인먼트라고 스포츠랑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GDR 기계만 있고 약간의 뭐 F&B, 푸드 앤 베버리지 즐길 수 있는 공간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미국의 코네티컷 그래서 있는 이 스포 엔터테인먼트 지점 이런 게 앞으로의 모델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죠. 네. 옛날에 CGV가 처음에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CGV가 해외에 진출했을 때 지금은 좀 그렇지만 주가가 10배가 올랐을 거예요. 와. 근데 거기서 많이 판 게 뭔지 아세요? 팝콘. 나초, 팝콘, 오징어. 그게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F&B가 역시 캐시카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골프존도 골프존 안에서 먹는 그런 네. 그래서 연인들이 놀러 가서 예. 오빠 나 나초랑 오징어 사줘 하면은 영화표값까지 내가 냈는데 돈이 5만 원이 깨지거든요. CGV 가서. 아, 뭐 연애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하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밥 사야죠. 표를 남성이 사셨으면. 아, 어쨌든 그게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네. 그게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63개국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63번째 파트너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홀이 여기에 13곳이 있더라고요. 사우디 전국에. 근데 그러니까 13개의 골프장이 있어요. 네, 이 중에 7개가 페어웨이가 다 사막이에요. 오?
잔디가 없어요. 벙커예요? 페어웨이가 잔디가 벙커입니까? 다 인조 잔디예요. 잔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사우디에서 골프 어떻게 칩니까? 더워서. 되게 척박해요. 그래서 골프존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거예요. 사막이 너무 많으니까. 사우디 사람들도 저기 그린 천연잔디에서 치고 싶은데 그리고 양말 벗고 우물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데 못하잖아요. 네. 스크린 골프. 여기가 사우디가 지금 이게 새로운 63번째 새로운 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와. 그래서 네. 지금 다 좋죠. 아까 골프 백서에서 나온 거. 대체제에서 보완제로 진화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골린이들이 유입되면서 GDR. GDR 이게 비싸거든요. 네.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이게 설치된 지점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일반 지점하고 여기랑 달라요. 다른데. 일반 지점은 화면만 있고 거기다 치고 비거리 나오고 막 이런 건데 네. GDR이 있는 데는 네. 자기 거를 첨단 스윙 분석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요. 이게 GDR이 있고 거기서 실내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네. 이게 이 기계가 비싼데 초보자들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초보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GDR 아카데미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값을 이제 뽑아내고 있다 지금. 회수하기 네. 시작했다. 거기다가 해외 진출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예. 사우디마저도 지금 스크린 골프에 관심을 갖는다. 어,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2021년 골프 산업 백서가 나오면 예. 이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더욱 그 실적이 찍혔던 팩트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GDR 보급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에 기여한 사람 접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원래 7개에서 8개만 소규모로 했었는데 네. 최근에 신도시 같은 데는 10개, 15개 안 돼요. 뭐가요? 스크린 골프장, 골프존 아, 안에 그러니까 부스가 예, 7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7, 8개인데 신도시에 요즘 신도시 많이 생기잖아요. 네. 뭐 검단도 있고 네. 뭐 하남도 있고 이런 데다가는 그 아까 전에 20, 30대 골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밀려요. 스크린 아, 골프도. 아예 규모를 크게 아예 하는군요. 처음부터 10개나 15개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골프존은 더 이득이죠. 네. 7개, 8개 짓던 거를 네. 15개씩 지금 짓고 있으니까 더 많이 깔아주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많이 가서 골프 인구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걱정들도 있지만 골프가 중독성이 심해서 한번 시작하면 웬만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증의 스포츠입니다. 보완제가 됐기 때문에 네. 필드에 나가도 다시 또 연습하러 일로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좋다. 골프존과 뉴딘 홀딩스의 차이는 뭐예요? 그래서 예. 그 저기 팬데믹이 완화되면 걱정하시는 분들 골프 산업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골프존 뉴딘 홀딩스로 한번 집중하시면 됩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는 지주회사인데 네. 그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하고 경영 자문을 해주죠. 근데 골프존 카운티라는 회사는 골프장 인수 운영 및 임차 운영 한 회사고 이게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골프존 유통이라고 있는데 골프 용품 유통 그리고 골프존 있죠. 아까 그게 스크린 골프. GDR은 골프존. 이거고 네. 골프존 카운티가 골프존 유딩홀딩스의 골프존 유딩홀딩스나 골프존 카운티의 지분이 46.5예요. 근데 원래 국내 골프장 14개에다 일본 3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여행이 막혔잖아요. 네. 얼른 갖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팔았다고요? 예. 제이스 기타고 CC, 제이스 가노야 CC, 제이스 고바야시 CC 이거를 다 팔아버렸어요. 싹 다 팔고 아, 일본 내의 골프장을 매각했군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 여행 막혀버렸잖아요. 무슨 뭐 오키나와니 뭐니 해외 골프 여행 가잖아요. 완전 막혀버려서 다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잘 되니까 제주 오라 CC 이거 아, 임차로 받고 네. 그다음에 골프존 카운티가 경남하고 진천은 아예 인수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국내 17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재랑 회원제가 있거든요. 예. 앵커님이 다니시는 데는 대중재인가요? 다양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회원제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대중재는 예,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대중재는 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었어요. 와. 근데 회원제는 영업이익률이 네. 9%밖에 안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제가 떨어진 이유가 예. 2018년 이후에 계속 그 경기가 안 좋으면서 떨어졌어요. 예. 회원권이 막 떨값에 팔리고. 예. 근데 그거를 역전해 준 게 코로나19 그리고 팬데믹, 맞습니다. 골린이 예. 20, 30대 MZ 세대 예.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의 부활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제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아지는 높은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중제 골프장 167개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0.4예요. 그래서 합쳐서 지난해 국내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31.6이 나왔어요. 31.6 영업이익률은 바이오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그 제조업체 보셨죠? 예. 풀무원이나 이런 데 영업이익률 예. 3%. 두 자릿수가 나올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골프장 입장료, 카트피, 캐디피, 식음료값, 물가 상승해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두고 일본 골프장 3개를 팔고 국내 3개를 보강해서 국내 17개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대중제 회원제 그 영업이익률 높은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 유딩 홀딩스에게는 좋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가 대체제에서 보완제로 바뀌어서 나는 걱정이 없고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프존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떠날 것 같다. 스크린 골프에서 줄어들 것 같다. 지금보다는. 골프장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 유딩 홀딩스를 투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야말로 골프장에 직접 가서 골프하시는 분들은 골프존 유딜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골프존 유딜 홀딩스는 골프존도 소유하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 카운티도 회사님. 갖고 있으니 네. 난 좀 방어적으로 네.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하면 스크린 골프 치던 사람들이 필드로 나갈 것만 같다. 네. 그럼 골프존 유딩 홀딩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스크린 골프는 아까 백서에 나온 대로 이제는 완전 보완제가 돼서 필드에 나가도 연습하러 또 온다. 네. 밤에 교정하러, 스윙 교정하러 아카데미를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FMB가 오면서 스포테인먼트의 장으로 바뀐다. 이 성장성을 왜 포기하냐. 이러신 분들은 골프존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세요. 호재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에 우려가 한 가지는 10시까지 이제 제한이 되면서 골프를 치려면 적어도 8시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돼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든 거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9시에서 11시래요. 원래. 근데 지금 딱 10시에 걸려가지고. 술 먹고 2차로 골프 치러 가자. 근데 아마 지금 7월 달부터 뭐 이런 것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그렇습니다. 콘서트도 네. 100명 미만 들어올 거를 떼창 안 하는 조건으로. 떼창을 안 하는 조건이요. 떼창 안 하는 거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는데 떼창을 안 하는 조건으로 4,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입 벌리면 경찰이 가서. 너 콘서트장이 넓고 야외에 있지만 그래도 4,000명이면 스크린 골프는 그래도 지인들끼리 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조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목하는 건 아까 신도시. 네. 신도시는 뭐죠? 서울, 강남. 아니면 이제 강북까지 갔다가 너무 집값이 비싸서 이제 결혼하고 이래서 애 낳고 애 하나 처음에 낳고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30, 40대 젊은 사람들. 거기에는 대규모로 들어가요, 골프존이. 아.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이제 크게 창출되는 거죠. 옛날에 편의점 그 거리 아시죠?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바로 옆에 뭐 500m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막 그 영업사원들이 나와가지고 지하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줄자를 500m 재가지고 500m 안 됩니다 하고 막 내죽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돼서 편의점 거리 두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아요. 골프존도 그러다 보니까 거리 두기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존 지정길이도 있어요. 그래서 노리는 곳이 신도시예요. 근데 좋은 게 지금 MZ세대들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마침 그 신도시. 그러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네. 굉장히 그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네.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네. 하시는 분은 골프존을 가셔야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은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증권사 보고서 기록했고. 증권사 보고서 얘기인데요. 네. 이 정도 성장성인데 PER이 10배가 안 된다. 10배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말고 이제 내년으로 가면 실적에 비해서 안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2배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맞는다는 아니에요. 뭐 금호석유도 지금 네. 금호석유도 지금 아시잖아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어디에 목표 주가가 2배여서 얼마예요? 지금의 거의 2배예요. 어디? 골프 다 2배예요. 둘 다 2배예요. 둘 다 거의 2배짜리가 있어요, 다.
20만 원. 네, 거의 두 배짜리가 다 있어요. 20만 원을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둘 다 두 배짜리가 다 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지금 금호석유의 반토막짜리 목표 주가를 냈고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 외국계 증권사의 관점을 약간 까내리면서 네. 두 배 이상의 목표 주가를 불렀어요. 네. 60만 원을 불렀어요. 금호석유를. 이거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자. 골프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 예. 이거는 지금 완전 신기루처럼 무너질 거다. 이러시는 분은 지금 내년도 실적을 인정을 못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냐. 지금 태동기인데. 뭐 크리스 FNC 같은 골프복 회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테일러 메이드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아니 우리나라 골프 산업의 미래가 지금 창창한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네. 분은 또 높게 잡겠죠. 이게 네. 지금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극명하게 갈리는 그 시점에서 네.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인가요? 네. 위로 퀀텀 점프를 하던가 네. 밑으로 폭락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때는 확실하게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거죠, 결국. 알겠습니다. 금호석유도 결국 한쪽으로 쏠릴 거고 윈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골프존 이 유진홀리스도 한쪽으로 확 쏠릴 거예요. 근데 레벨업을 전망하고 계신다. 지금 최고가인데 주가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골프존과 골프존 그 차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는 보통 보수적이다. 저평가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사업회사보다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는 아무래도 지분표 평가 이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반응이 늦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원래 항상 그 낮게 주가가 평가되어 있던 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많이 올려주진 않는다.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거랑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이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고 어쨌든 네. 둘 다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골프존과 골프존 뉴딜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